안녕하세요, 신동 씨. 이름처럼 클래식하고 뛰어난 제품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 또 나왔. 신동댕. 신동입니다. DJI에서 새로운 드론 매빅 3 클래식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나 신제품은 좋지만 또 나왔다. 자, 아무튼 매빅3를 현재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기존 매빅3와 어떻게 다른 건지 뭐 비교해서 설명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드론이 기존 매빅2 프로와 그 이전 모델 유저들에게 업그레이드하기에 좋은 이유는 어떤 건지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매빅3 시리즈가 먼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된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2021년에 출시된 매빅3 두둥. 매빅3의 경우는요, 무려 포서드 사이즈 핫셀블러드 카메라와 여기에 추가로 7배 광학 줌 카메라 모듈을 장착해서 출시가 되었었죠.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카메라 감독들이 매빅3를 구입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7배 광학 줌 카메라보다는 기존의 드론에서 소규모 팀이 활용하기 힘들었던 포서드 사이즈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포서드 사이즈 카메라 센서는 현재 일부 카메라 브랜드에서 영상용 주력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론 푸티지가 다른 영상이랑 같이 쓰기에 화질이 안 좋다, 뭐 잘 안 붙는다, 이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요, 기존의 포서드 이상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 그래서 준비해야 했던 엄청난 사이즈의 드론과 짐벌,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카메라를 부착을 또 해야 하고, 더 큰 문제는요, 촬영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영상 송수신기 장치까지 연결을 하고, 또 여기에 팔로우 포커스 모듈까지 설치해야 되잖아. 진짜 드론 촬영팀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뮤직비디오에 잠깐 넣고 싶은 건데 이렇게 소형화된 매빅 시리즈에서 가능하게 했다? 뭐 당연히 작년에 모든 카메라 감독들이 이제 어지간한 드론 촬영은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문제는요, 여기 위에 7배 광학 줌 카메라, 이게 분명히 필요한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요, 이 촬영한 영상을 붙여 쓰기에는 포서드 사이즈 대비 2분의 1인치 센서는 너무나도 화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함께 쓰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여기에 제가 매빅3 클래식을 다른 촬영 감독들에게 추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빅3와 매빅3 클래식의 차이는 진짜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딱 하나! 무엇이냐? 7배 광학 줌 카메라 모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작 매빅3에서 극찬받았던 5.1K 영상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46분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아직도 찍고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긴 비행시간, 그리고 360도 모든 방향에서 작동되는 전방위 장애물 회피 기능, 스펙상이지만 15km까지 전송 가능한 O3 플러스 영상 전송 기술, 이런 모든 메인 기능은 완벽히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DJI에서 클래식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동 씨. 이름처럼 클래식하고 뛰어난 제품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 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만 잘 모아놓고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은 일부 빼서 제품 경쟁력과 합리적인 가격 사이에서 좋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제품들이 전통적으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모델이 잘 팔리더라, 이런 의미에서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이 매빅3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빅3 클래식에 포함된 주요 기능들, 특히나 촬영용으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주요 촬영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포서드 사이즈 센서,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화소보다는요, 아무래도 센서 사이즈가 영상 퀄리티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요, 포서드 사이즈 이렇게 작은 드론에 이것만으로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조리개도요 2.8에서 11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적의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가 가능한 ISO를 정하고 셔터 스피드를 고정으로 둔 다음에 조리개만으로 정교한 노출 조절까지 가능해서 카메라를 드론에 달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는 거죠. 동영상 스펙은요 최대 5.1K 해상도입니다. 그런데요 써보니까 4K의 60프레임 촬영이 후반에서 뭐 슬로우 걸기도 좋아서 더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10비트 D로그 컬러 프로파일 사용해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게 후반에 다른 카메라와 컬러를 맞추는데도 요거는 조금 용이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좋은데 촬영하기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촬영 시간 46분으로 이륙하고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해서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촬영 전후 시간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실제로 녹화 가능한 시간이 한 25분보다는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아요. 드론 촬영해보면 알겠지만요 실제로 최대 비행 시간만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마진을 두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제법 여유를 두고 촬영한다고 해도 한 번 비행에 25분 녹화 타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충분한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DJI 매빅 시리즈는 촬영용 드론이기 때문에 영상 전송이 얼마나 안 끊기고 멀리까지 그리고 부드럽게 보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O3 플러스 전송 시스템으로 스펙상 15km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한국이 와이파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와이파이 신호가 많은 곳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길게는 안 되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 한 2km 이상 아주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송된 영상도요. 볼 때 1080p 60프레임으로 즉각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면서 대응하기도 아주 편했던 것 같고요. 저도 아무래도 다양한 드론을 사용해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영상 전송 기술 부분에서는요. 다른 제조사가 선뜻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DJI가 잘하고 있구나. 얘네 정말 잘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빅3 클래식의 경우 매빅3의 주요 특징적인 기능들만을 모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소개는 좀 간략하게 했는데요. 대신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은 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연말 연휴기도 하고 또 프로덕션에서는 연말에 제품도 새롭게 구입하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현 시점 DJI 드론 구매 가이드를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보면요 매빅3, 매빅3 클래식, 에어2S, 그리고 미니3 프로 이렇게 4개 제품을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업용 촬영은 거의 없고 드론 입문 단계에서 고민 중이다? 이러면은 두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마. 미니3 프로 사 그러면 돼요. 이게 비행시간 34분으로 오히려 에어2S보다 좀 더 깁니다. 기체 무게도 250g 미만이라서 자격증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거든요. 영상 촬영은요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사진은 4800만 화소까지 가능하니까요 드론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첫 드론은 무조건 요겁니다. 여기에 기존의 영상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항공 촬영 영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행 유튜브 운영하는 분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요 에어2S가 여전히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면서 센서는 1인치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3 프로와 비교해서 영상 퀄리티 상승 효과는 제법 높은 편이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솔직히 저는 상업용 촬영까지 염두해둬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업용 영상에서는요 항공 촬영 비중이 높다면 다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많지만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뭐 뮤직비디오나 무대 영상의 경우는 영상 다양화를 위해 일부 삽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많이 찍어도 몇 컷 안 들어가.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매빅3 클래식의 포서드 센서로 촬영한 영상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기존의 프로덕션에서 간단한 항공 촬영까지 추가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했을 때 딱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매빅3 클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빅3를 구입하는 이유는 7배 광학중 카메라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결정하면 되겠죠. 뭐 로케이션 슈팅이 필요하거나 뭐 아니면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장거리에서 팔로우하는 항공샷이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거 한정해서 특
특정 용도가 있는 경우는 매빅3를 구입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매빅3 클래식이라는 너무 좋은 옵션이 생겨서 현재 매빅3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매빅3 클래식을 평가해 보자면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현역으로 쓸 수 있는 촬영용 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포스워드 센서가 앞으로도 더 커져서 뭐 APS-C 타입이 들어갈 가능성? 사고 싶다. 이건 뭐 솔직히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이건 짐벌 부분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정도라서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포스워드 센서는 이미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즈고 그걸 이렇게 소형화된 드론으로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말해 뭐해. 더할 나위 없는 옵션 되겠습니다. 게다가 매빅3에서 극찬했던 메인 카메라는 어떤 다운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가져오고 촬영 빈도가 적었던 줌 카메라만 빠졌으니까 가격과 기능 간의 밸런스 너무 좋아. 아주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사용해보면서 재밌는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그러면은 사실 무조건 사야지. 아니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되는 거야. 날라오면 그거 잡아서 촬영하다가 다시 날리고. 이걸 진짜 옛날부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매빅 만들어줘.